되는지 한번 제가 보려고. 그러니까 아니 궁금하다. 많이 많이 봤으니까. 그치. 그것도 이렇게 하려나? 하실 수 있으려나? 그쵸. 자, 나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한번. 진짜? 네. 아 진짜요. 따라하세요. 자, 따라하세요. 아이고 웃겨. 어 따라해. 어 그러게. 자, 야, 또. 우리 또 사회생활 만렙이지 또. 그렇지. 어, 사회생활. 맞아. 어 맞아. 어. 그럼. 아우 옆에 보면서 하는 거. 아니 우리 짝꿍님 네. 나 분갈이 할 때 영상 네. 좀 보지 않았나? 그렇죠. 봤겠죠. 아니야 목소리만 들어. 아, 영상 그래요? 안 봐. 딴 거 딴 거 해. 하얗게 뜯으면서 목소리만. 아, 일도 다육이에 관심 없구나. 아니 관심 많지. 아, 하엽 뜨는 거 자, 귀로는 듣고 예. 아, 예 그러시구나. 자, 우리 짝꿍님 그 뭐지? 다육이 이름 아는 거 뭐 하나 대봐. 아는 거 있어요, 진짜? 아는 거. 궁금하다 나도. 러블리 로즈. 오! 또. 또. 우리 짝꿍보다 더 신기해. 그렇지. 또. 또. 동부님 비치 오리대. 오! 그럼 금방 커닝에서 들었을 거고. 어, 또! 나도 몰라. 뭐 알고 있는지 몰라. 근데 요즘에는 사장님 아픈 다육이랑 그런 거랑 막 갖고 오더라고, 이제. 그 왜 그런지 알아요? 괜찮냐고. 저기 하엽 뛰면서 보이죠? 네. 어, 거 봐요. 그러니까 우리 초보님들 이렇게 처음에 어, 저 분갈이 못해요. 분갈이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요. 분갈이 하면서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봐요. 우리 짝꿍님도 우리 다부님 짝꿍님도 하엽을 뛰면서 아픈 애를 찾아내는 거야. 맞아. 그죠? 네. 어, 그래요. 아유, 그냥. 이 꼴, 아니, 꼬리. 꼬리. 네. 아니, 어디 봐봐요. 좀 내려봐. 좀 이렇게. 저기, 나도 좀 제가, 보여줘. 제가, 눈이가 그 위에 달리질 않아가지고. 자, 자, 자. 꼬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아이들 확인할 땐 이렇게. 그리고 여기 밑에를, 여기 밑을 항상 깨끗이 정리.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그리고 자 뿌리 자체가요 지금 아이가 여기 굵은 뿌리 하나에서 지금 뿌리가 잔뿌리가 이렇게 많이 내렸잖아요. 이 뿌리는 건강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냐 긁어내세요 이거를. 자, 자 한번 해봐요. 이번 영상은 왕 찐초보 나 지금 분갈이 오늘 처음 합니다. 그 네, 영상입니다. 진짜 처음이에요. 진짜로 진짜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짝꿍님 나랑 4년 동안 다육생활 같이 하시면서 최근에 들어서 언니 하엽 떼죠. 아 진짜요? 아니 제가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내가 키핑자 끌고 가면 할 게 없으니까 하엽은 뛰는데 그것도 진짜 최근이었어. 그전에는 아유, 잤어. 그것도 어디야. 그전에는 안 잔다는 게 어디야. 어, 그전에는 의자에서 자더니 요새는 네, 그래도 좀 네. 하엽 떼죠. 그럼요. 힐링된대 근데. 그럼요. 어, 진짜야. 우리 집에 오면 연장 딱 들고 하엽부터 떼세요. 자 저기 짝꿍님 자. 저기 카메라 이탈하지 네. 말고요. 이 바구, 여기 쟁반 위에서 좀 해주실래요? 어, 더 긁어요.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요렇게 뜯어내는, 뿌리를 아~ 뜯어낸다는 느낌. 아, 이렇게 뿌리, 예, 예, 완전 요렇게. 껍데기가 홀랑 벗겨지고 있습니다. 예, 요렇게. 자, 여기 있는 흙을 뜯어낸다는, 오우. 불쌍해 보여? 불쌍하기는. 자, 여기 보면 요렇게, 여기 꼬리, 여기 깨끗이. 아유, 웃겨. 짝꿍님 잘 배워서 저도 좀 도와주세요. 대답을 안 하네. 내가 아까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던데. 나랑 분갈이 하자. 내가 잘해줄게. 가르쳐줄게. 어, 내가 근데. 잘 가르쳐줄게. 내가 100점 줄게. 어. 어, 참 그러고 보면 우리 짝꿍 완전 그 점수 따놓고 하고 있어요. 지금 100점. 100점 줄게. 어, 100점 따놓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시키려고 100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 그쵸? 어. 우리 집에 올 때 각오하고 와요. 아 그러고 보니까 나는 우리 윤주 사장님 네. 그 짝꿍님하고 분갈이하고 우리 네. 윤주 사장님은 나무댁 짝꿍하고 분갈이하네. 그죠. 그것도 괜찮지 않아요? 괜찮네. 재밌잖아요. 아 웃긴다. 아까 그 전 시간에 자유분방한 두 분 보셨죠? 서로 자유. 우리 자꾸, 서로 100점. 자꾸 말 시키지 마. 아 그래 알았어. 어머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오, 잘하네. 아, 잘. 희한하게 남자들이 뿌리 정리 잘해요. 자, 여기 보시면, 아, 자, 이제 제가 뭐 하나 가르쳐 드릴게. 이 밑을 꼭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요 밑을. 요 밑에는 딱지가 살 수도 있고요. 요 밑에는 아파가지고서 얘가 여기 숨어있는 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잘 확인해 보고, 여기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저 고무 브로우 줘봐요. 네. 그걸로,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이제 다부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짝꿍님은 아 그렇지 나한테 처음부터 배우는 거야. 어. 분갈이는 꼭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짝꿍이
뿌리 정리 진짜 잘하잖아.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하면서 이게 무슨 수술 도구처럼 옆에 갖다 놓고,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 까만 걸 뜯어요. 이렇게 뜯어주고, 아, 괜찮아요. 자, 보세요. 마이너스 5점. 자, 어때요? 괜찮죠? 봐봐요. 자. 이제 얼굴 보자. 자, 요렇게 하고요.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식재를 할 거예요. 이제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자, 알아서 하세요. 아, 기대된다. 자, 찐초보, 찐왕초보 분갈이. 네, 하세요. 그래도 속 순서는 안 넣어줘야지. 흑! 아, 네, 가르쳐 줄게요. 이거, 자, 저도 할 거예요. 자, 아, 사장님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겠다. 네. 자, 사장님 하는 거. 자, 이거 화분 다리 매칭 해봐요, 앞에. 네. 어느 쪽? 코사지 있는 쪽. 그렇죠. 제가 일부러 쉬고 가졌어요. 코사지 있는 쪽. 자, 이렇게 하고, 에? 자, 쇼벨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쇼벨? 네, 쇼벨. 자, 미소토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아이를 잡았잖아요. 이렇게 머리를 잡으세요. 그리고 뿌리를 세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밑으로, 네. 그리고, 자, 어느 쪽이 얼굴일까요? 얼굴 한번 봐봐요. 그렇죠. 이쪽이 있네, 얼굴. 자. 예. 그 얼굴이라니까 너무 네. 웃기지? 자, 해보세요. 자, 자 이제. 네. 자. 흙을 세운다는 느낌으로 애를 이렇게 붙잡고 내가 심고 자는 데다가. 그렇죠. 야, 나 우리 막둥이가 분갈이 하는 것처럼 신기해. 그렇죠. 웬일이야. 이런 날이 오네. 어디 봐봐요. 자. 자, 어디 봐봐. 와. 어, 여보, 응. 당신 손이 막 떨려. 응, 왼쪽 손은 막 발발 떨어. 여기 떠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자, 놔봐요. 오. 그쵸. 여기도 이제 흙을. 자, 이쪽도 몰아넣었어요. 자, 어우, 뿌린 잘 세웠네. 뿌리 잘 세웠어요. 잘 세운 게 느껴져요. 자, 아, 그리고 나서. 네. 자, 이제 여기 머리를 딱 잡아요. 머리 잡아봐요. 그리고, 자, 흙을 갖다 이렇게 몰아넣어요. 이렇게 위에다가. 사장님이 이렇게 지금 가르쳐. 네네. 몰아넣어봐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밑을 눌러주는 거야. 이렇게 밑에. 자, 여기 밑에가 좀 뜰 거예요. 어, 나 봐요, 나. 이렇게. 자, 놓고. 그렇지. 해봐요. 해봐요. 아이고, 웃겨. 왜 이렇게 웃기냐. 아유, 지금 우리 다부님 좋아 죽습니다. 잘 배워. 아주 그냥. 어? 잘 배워갖고 오늘 가서 복습 세 개만 해봐. 어, 다부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차 걸고 바로 집으로 갈 건데.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요렇게 밀어 넣어봐요. 아이, 웃겨. 자, 요렇게. 자, 아이를. 네, 이렇게 사장님. 자, 흙을. 자, 이 흙을 갖다가요. 자, 여기다가 앞에다 쏟아요. 앞에다 쏟고,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놓고, 이렇게 밀어 놓고. 아이는 꼭 머리를 잡아야 돼요. 아이가 움직이면 자리가 틀어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예. 어우, 잘하네. 자, 그리고 여기다 또 흙을 또 채워야 되겠죠. 흙이 들어갔죠. 자, 머리는 꼭 눌러줘야 돼요. 안 그러면 머리가 떠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살짝 들려. 왜냐면 넣고 싶으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됐어요. 이제 어느 순간 안 들어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 흙을 채워서 이제 그때는 이렇게 누르세요. 이제 가위를 눌러주는 거야. 일단은 흙을 밀어서 옆으로 네, 보내고 꾹, 나중에는 꾹, 여기는 꾹 눌러줘야 되고 안 그러면 떠요. 네, 이렇게. 아,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지금 앞뒤를 옆을 앞에도 그렇고 옆에도 그렇고 다 똑같이. 남편 손이 커갖고 언니 이게 콩분처럼 보여. 그렇죠. 이게 콩분이 아니고요. 콩분이 아니고 이게 중분 사이즈인데 아니지 10cm 화분인데. 네 맞아요. 문페어리란 아이인데요. 문페어리를 갖다가 요 10cm 화분에 요런 식으로 요렇게. 나 문페어리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사장님. 옛날 육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어떻게 물들어요? 요거 약간 핑크핑크하게 드는데 요런 식으로 라인이 타면서 근데 이 아이가 고집쟁이에요. 정말. 아 늦게 드는구나. 네 완전 늦게 드는. 근데 언니 약간 베리를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 네. 있어. 그러면서 가운데 줄이 가 있는 게 매력인데요. 저는 이 아이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이거 저는 처음에 나우리 사랑도 했지만 처음에 이 아이를 외두를 봤을 때 얘가 너무 신기하고 예뻤었어요. 우리 짝꿍이 하니까 미니분 같아. 미니분 그 화분이 지금 우리 다부님 아주 예뻐 죽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아유 눈에서 꿀 떨어져요. 막내 아들 같대잖아. 막내 아들 나 우리 막내 아들이 하는 것처럼 신기해. 막내 아들 엄청 예뻐하거든요. 근데 지금 막내 아들 하는 것 같대. 웬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시 처음 분갈이 한다 그랬더니 난 그러잖아.
그래도 하자고는 안 했잖아. 나한테 왜. 내가 하자고 하면 할 생각이었나 봐. 그러네. 아니래잖아. 할 마음이 있었네. 그러게 말이야. 그럼 나 친구라서 나는 해주는 거야? 어? 나 친구. 내가 술 사준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출연료가 그거야. 술이야. 술 한 잔. 허리 아파요. 네. 네. 이게 매대가 나한테 맞는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높이기 때문에. 자, 어디 봐봐요. 다음부터 매대 안 바꿔주면 안 해. 어, 다음에 할 말은 있고. 아, 좋다. 매대 바꿔줘, 그럼. 그래, 그, 진짜? 알았어, 바꿔줄게. 내가 높이 맞춰서. 어디 봐봐요.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한번 보자. 오, 잘했어요. 이제 거기 눌러줘. 자, 여기서는 항상 누르고 있고. 왕초보, 찐초보 분갈이. 첫 분갈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따라서 하시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준비물은 있어야 됩니다. 마사, 배양토, 그 다음에 상, 그 마감토, 깔망, 다육이, 화분까지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자, 어디 봐봐요. 오, 잘했어, 진짜. 허, 잘하네. 해봐, 이제. 뭐래? 뭘 더 해? 더 눌러. 뭘 더 해? 자, 봐봐요. 여기, 요 사이 이렇게 눌러주는 거야, 여기를. 어, 눌러줘. 자, 그리고 여기도 요 사이. 오, 잘했어, 지금. 그 흔들리지 않아? 우리가 흔들림보다도 우리가 그 이렇게 눌러봤을 때 안 잘 채웠다. 속이 안 비워졌다. 역시. 어, 역시. 자, 자, 이제 여기 제가 남겨놨죠? 자, 저 죽마사 처리할 거예요. 여기 마감해야 돼. 마감 뭔지 몰라. 이거 들어요. 아, 웃겨. 어, 마감 뭔지 몰라서. 바닥에 왜 들어가는데 위에도 왜 들어가? 네, 들어가요. 이게 아~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물을 줄 때 이 흙 다 튀어나옵니다. 어,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그 물마름이 좋게 하려면은 요 마감토는 꼭 해주시는 게 좋긴 한데, 꼭 내가 여기가 꽉 차서 못한다 할 때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하셔도 돼요. 잘 놓으면 되지. 응? 잘 놓으면. 어, 그래요. 맞아요. 똑똑하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그게 안 자, 되잖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 이렇게 탈탈 터는 듯한 느낌. 그렇지. 네, 네. 진짜 조금만 올리는 거예요. 요거는 굳이 내가 지금 이걸로 끝까지 어떻게 얘를 막 입장을 올려서 입장 밑에까지 넣어야 되겠다 그 의지로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장님, 우리 짝은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요. 알아. 알아? 해봐요. 입장 밑으로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입장 밑에 들어갔다가는 내가 지금 심은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들려. 공중부양하는 거야. 처음에 다 보았을 때 공중부양하더라고. 어머어머어머. 야, 마사는 역시 초보들은 많이 먹이는구나. 자, 봐봐요. 네. 알렸네. 네. 해봐요, 이제. 마무리. 예, 마무리.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겠다, 마무리. 그렇죠. 아, 너무 좀 부담스럽나, 이렇게 막 하면? 아니요, 괜찮아. 여기를 잡고. 자, 아이를 잡고. 그럼 애기 튀어나가. 애기, 어느 순간 애기 튀어나가. 맞죠. 오, 우리 짝꿍 저 여유로운 저 멘트. 아니, 진짜 우리 짝꿍 사장님 첫 분갈이 어떻게 했는지 진짜 궁금하다. 영상이 없어서 아쉽네. 네. 진짜 태어나서 처음 분갈이 하는 거예요? 자, 그 한 번도 시켜볼 생각을 안 했네. 자, 여기 애기 얼굴 빼내고. 그런 건 잘하죠. 하엽게 봐서. 우리 그래도 우리 윤주 사장님 부탁이니까 해줬을 거야. 그럼 내 친구인데. 형, 3주 뒤에 붙어. 어, 도전장 내밀었어. 3주 뒤에 당신 붙어야 저쪽이야. 자, 어디 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보세요. 자, 여기가, 요런 데가 조금, 이제, 여기. 그래도 처음 치고 진짜 잘했어요. 여기를 내가 이 마사를 꼭 넣어야 되겠다는 저기 없이 지금 가에다만 넣으셨는데 잘했어요. 이거 진짜 초보 치고 엄청 잘한 거예요, 진짜. 진짜 생전 처음 태어나서 우리 다부님 짝꿍 진짜 분갈이 처음이래요. 진짜 처음이래요. 근데 너무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정돈만 이렇게 눌러서 정리정돈만 해주면 되죠. 했어요. 한 거야. 어때요? 이거는 안 돼. 네? 아, 진짜 정말. 어디보다 더 잘했대잖아. 네, 그래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완전 잘했어요. 나는 정말 무성의 없이 한 거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잠깐만요. 잘했다, 잘했어. 자, 앞에서. 잘했어, 잘했어. 근데 잘했는데 땀 좀 닦고. 이렇게 하고. 자, 요 아이 이쁘죠? 요렇게. 아이가 색감이 이렇게 들어온 아이들이에요. 아. 보세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식재를 했으면, 자, 아이 이름을 공부를 해야죠. 자, 얘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샤인 브라이트. 아하.
아, 해봐요, 말을. 샤인 브라이트. 그죠, 예쁘죠? 요렇게 화분하고 요렇게. 요렇게 본인이 심은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네. 예, 요렇게 해서 짝꿍으로 해놓으니까 예쁘죠? 요거는 네. 아리엘. 아하. 아리엘 쳐라. 그리고 요 아이는 문페어리. 요거는 옛날에 이제, 진짜 이 아이는 정말 흔할 때가 있었어요. 진짜 포토 하나에 2,000원씩, 막 1,000원씩. 그런 난 처음 봤어.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군생으로 식재를 해놓고 조금 고집이 세서 색깔 물들면 조금 늦게 들어오는데, 핑크하게 라인 타다가요. 약간 노르스름하게 색감이 들어와요. 매력있어요. 나 이 아이 굉장히 네. 예뻐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처음 식재해봤는데 어때요? 기분이? 편집! 빨리 나와야지. 뭔 기분? 아, 기분이 있을 거 아니야. 얘를 만져봤잖아요. 식재를 해봤잖아. 이게 애가 뭐라 그럴까 좀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손맛이라는 게 있잖아. 낚시하면. 아유, 진짜. 낚시 안 하는데? 아유, 정말. 자, 그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 없어요, 진짜. 그냥 심은 거예요? 아, 좀 사랑스럽다든지 처음 식재해봤는데 애가 여리여리하니 좀. 하엽이 하나도 없다. 그거. 그렇지. 전문이, 하엽되기 전문이잖아. 그쵸. 근데 앞으로, 진짜 근데 가망성이 있어요, 다부님. 아니, 그러지 마요. 그냥, 이봐요. 너무 잘 해놨어요. 진짜 솔직히 저보다 더 잘 심었어요. 꼼꼼함이 그냥 묻어나요, 우리 다부님 짝꿍. 너무 잘했어요. 오늘 그냥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머리털을 하고 처음 한 분갈이. 100점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다음에 우리 3주 뒤에 우리 짝꿍하고 또 다시 배틀! 응, 분갈이 배틀! 네. 아유. 자, 오늘 우리 짝꿍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인사는 잘하시네. 네. 프리트다육 윤주 사장님과 제 짝꿍의 인생 첫 분갈이 영상이었습니다. 찐초보들이 분갈이를 하는 방식으로 저는 초점을 맞춰서 영상을 이렇게 송출하게 되었어요. 처음 분갈이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첫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육생활 응원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